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 간다입니다. 아닙니다. 드림지게차가 떴다입니다. 작은 프레스 두 대 내리려고 아주 그냥 숨차게 달려왔어요. 지게차가 속도는 군뱅이지만 마음은 완전 퀵서비스입니다. 제가 아주 급하게 달려왔거든요. 지금 왔다갔다 30분밖에 여유가 없어요. 이거 두 대 내리고 또 빨리 또 한 15분 정도 달려서 또 미리 예약했던 곳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 뭐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러나 마음이 급해도 겉으로 봤을 때는 급하지 않은 것처럼 포커페이스로 일을 해야 되겠죠. 이 프레스는 마땅히 쓸 데가 없어서 구사리를 이용해서 위에를 걸었습니다. 근데 너무 길게 매주셨어요. 구사리를 길게 매게 되면은 이 장비가 엄청나게 흔들려요. 지금 보시면 많이 흔들리죠? 그리고 앞에 보면 굴삭기품대가 가로막고 있는데 이게 짧으면은 지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내려놓고 바닥을 뜨기로 하겠습니다. 가까운 거리니까 조심조심 들어가 봐야죠. 특별히 뜰만한 데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밀어놓고 한 발로 뜨겠습니다. 한 발 작업하게 되면은 기계가 흔들려서 쏟아지기가 쉽지요. 옆에서 보조자가 살짝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나 기계를 잡을 때 기계에 힘을 줘선 안 돼요. 잘못하면 기계에 오히려 의지하는 역할이 돼갖고 기계가 오히려 넘어집니다. 한번 넘어지면 그건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몇백 킬로 되는 거 넘어가는 거 잡으려고 하다가는 큰 사고가 나니까 그때는 그냥 포기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 잘 보시면은 저기 사장님께서 기계를 잡고 있는다는 게 오히려 기계에 매달리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서 왼손으로다가 비닐을 잡고선 하다 보니까 오른손에 좀 거리가 멀어서 기계에 매달리게 된 거예요.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죠. 저거 뭐 1cm 차이로 기계가 넘어갈 수도 있던 상황입니다. 저 비닐 천막을 다 치우고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 저것 때문에 큰일 한번 치를 뻔했죠. 이따가 마스터캠으로 한번 더 보시면 아나요? 아니다. 위치를 바꾼 포커캠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는 그나마 안전하죠. 중간에 발을 집어넣어갖고 양쪽으로 벌려버리면은 기계가 흔들림도 없고 안정성도 있고 조심조심 운전만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는 중장비 사무실 야적장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굴삭기와 페이로드가 많이 있죠. 이 차들이 다 나가야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때 여기 와보면은 저렇게 멧돼 없을 때도 많아요. 오늘은 이상하게 많이 있네요. 겨울이라서 그런가 봐요. 짜잔! 포커캠입니다. 포커캠의 위치를 가운데로 바꾸었어요. 마스터캠처럼 비슷한 상황이죠. 약간 더 가까이 보일 겁니다. 포커캠. 저도 이 포커캠 영상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볼 수가 없거든요. 동영상을 편집하거나 또는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이때는 이렇게 할 걸, 저때는 저렇게 할 걸 하면서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 작업을 하다보면은 제가 모르던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바로 이렇게 캠을 통해서 보게 되는거죠.
구사리를 너무 길게 매주셨어요. 최대한 구사리는 짧게 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흔들림이 적어져요. 그냥 한 개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하고 마는데 사실은 좀 짧게 매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 정상입니다. 구사리를 길게 매게 되면은 마스터가 높이 올라가서 근처에 지나가는 그 전선이나 이런 거에 걸릴 수도 있고 좀 복잡한 데서는 처마 같은 데 걸릴 수도 있거든요. 짧게 맬수록 좋습니다. 최대한 가까이 가서 내려놓고 다리 하나로 뜨겠습니다. 가까운 거리니까 정말 조심조심해서 하는 건 뭐 불가능합니다. 발 넣었다고 해서 무작정 확 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살살 조심조심 상황을 보면서 살살 들어야 돼요. 보조자분은 절대로 기계에 매달리시면 안 됩니다. 기계가 흔들리지도 않도록 살짝 잡아주는 역할만 하시면 돼요. 더 이상 힘이 가야지 기계가 넘어갑니다. 지금 보시면 기계를 잡은 오른손에 힘이 가해지게 됩니다. 이게 그냥 살짝 잡고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매달리는 형국이 되죠. 보세요. 여기서 벌써 이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비닐 천막이 문제였죠. 비닐 천막에 신경 쓰다 보니까 기계에 잠깐 신경을 못 썼던 거죠. 저기서 조금만 더 넘어갔으면 잡을래 잡을 수도 없고 그때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괜히 인명사고나요. 그래서 항상 작업하는 공간에는 그 위험한 요소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저 여기 같은 경우 비닐 때문에 되게 신경이 쓰였거든요. 하면 늦어요. 일단 아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많은 위험요소가 보여서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위험요소를 제거한 다음에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일단 해고보자는 식으로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이건 뭐 참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정말 사고가 날 것 같으면은 미리 다짐을 해두고 작업을 합니다. 이거 책임 못 진다고. 어쨌든 무사히 작업이 끝나서 다행입니다. 저 구사리 못 챙기면은 여기서 작업한 거 다 날라갑니다. 저기 비싼 거는 7만원 정도까지 하거든요. 지금 뭐 더 올랐을 수 있었겠지만. 그래서 구사리나 무슨 뭐 실링바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은 거기 현지에 것을 씁니다. 제 걸 꺼내놨다가 잊어먹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작년에 구사리 하나 잊어먹었는데 뭐 어디서 잊어먹었는지 생각도 안 나요. 그나마 어서 생겼는지 모르지만 실링바 두 개를 누가 지게차 뒤에 실어놨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서 누가 놨는지 모르겠어요. 주인 찾아주고 싶어도 찾아줄 수가 없어요. 구사리 하나에 실링바 두 개랑 바꾼 거라고 치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면 뭐 크게 손해는 아니죠. 자, 무사히 작업이 끝났습니다. 저희 지게차나 굴삭기와 같은 그 작업장치가 달린 중장비들은 굉장히 위험한 장비들이에요. 그 근처에서 작업할 때는 근처에도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안전운전 합시다. 고맙습니다. 동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